퍼즐 퀴즈! 자, 오늘도 제 앞에 딘딘이 아닌 아주 아름다운 분이 와 계십니다. 지숙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왜냐면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도 너무 잘 찍고 여행지 가서 사진 찍고 요리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 제가 워낙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또 음식도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 배우러 이태리 간 적도 있고 요리 배우러 이태리를 가요? 네. 야구 카레 먹으러 인도 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캐나다,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이태리 거의 다 다녀왔던 것 같아요. 어머, 야, 많이 갔다. 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살짝쿵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재밌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배틀트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숙라인 딱 만들기 좋지 않아요? 숙라인이요? 그러네. 아... 지숙, 김숙. 뭐야? 아, 지숙, 김숙. 김숙. 지숙! 어, 되는데? 잘하는데? 아니, 저 사실 배틀트립 보면서 아니, 요런 라인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잘 오셨어요. 아니, 어쨌든 이제 뭐 휴가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7월 말부터 8월 초가 완전 극성수기죠? 예. 성수기적인 게 최고 극성수기잖아요. 극성수기. 아니 근데 우리 세 분은 배틀트립 1년 반 동안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휴가 계획은 어떻게 저는 사실 있나요?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어?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서 얼굴 피었구나. 딱 이틀인데 황보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홍콩. 아, 너무해. 그래서 그 미슐랭 그 맛집 있잖아요. 20분 동안 줄 서가지고 그 세계에서 가장 싼 미슐랭 맛집이라고 해서 진짜 세 명이서 먹는데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반도깨비 투어를 해가지고 네. 그 화요일 아침에 딱 떨어질 수 있게끔. 밤에 도깨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밤에 그 이제 그날 밤에 타면은 여기 아침에 떨어져서 바로 출근할 수 있게끔 했는데 와 지금까지 피곤하네요. 아니 지금 아직 젊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피곤하네. 아, 여독이. 예, 최대한 빨리 예 반도깨비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 안 가죠? 저는 팬미팅이 있어서 일본 갔다가 하루 온천 했어요. 하루 온천이요? 아, 너무 좋네요. 또 온천물로 다 뭐 이렇게 술을 채운 거 아니에요? 온천물을? 네. 건강에 진짜 좋은 온천이었는데 건강에 진짜 안 좋게 술을 많이 먹어서 쌤쌤하고 왔다. 자,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름휴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네.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83.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좋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단거리 아시아 여행을 가겠다는 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일이고 하니까 좀 작으니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작은 휴가가 대세라고 해요. 여름 휴가니까.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정말 좋은 곳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배틀트립은 작은 휴가라는 트렌드에 맞춰서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 여행. 이래서 배틀트립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까지도 휴가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세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맞아요. 정말 최고네요. 자, 좋습니다. 각종 물놀이를 다 섭렵한 오늘의 여행 설계자 두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딱 셋만 아니 다 같이 갔다 오시지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인가요? 아니 별리가요. 네, 저희가 사이가 되게 좋은데 저희 셋이 여자친구에서 막내 라인인데 맞아 또 막내 라인끼리는 좀 통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요. 물심부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이렇게 셋이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비투비는 왜? 저희는 그러니까 청라인이네. 맞청라인. 아 그러네. 아, 청라인. 네. 청라인이에요. 네. 맞청라인.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열심히 일하는 동생도 두고. 네, 한번 즐겨보자고. 즐겨보자고. 아니, 근데 은광 씨는 사실 그때 소리 지르는 걸로 따지면. 네네. 다시는 안 갈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이번에. 갔다 보니까 또 좋죠? 네네. 아, 좋죠. 이번에는 사실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는데. 아, 뭐야. 이 친구들이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은광군은 물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들어가요. 소리 지르다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배틀트립을 위해 여기까지 내려가나요? 아, 우리가 불리한데 그럼. 야, 오늘 멋진 그림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네. 또 물놀이인데 여자친구가 비투비가 갔으니까. 근데 여기 확실한 거는
뭐예요? 아니, 본인이 보여준 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거. 아, 그냥 리액션 한 건데. 하필 정적이 싹 흘러가지고. 가끔 의미 없는 리액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어쨌든 양 팀 아주 물놀이를 제대로 하고 왔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두 팀 다 물놀이는 물놀이인데 저희가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를 하셨나요? 우리 신비야. 저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워터파크의 세계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와 바다 옆에 자리한 워터파크를... 워터파크가 바다 옆에 있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세 분은 뭐 물 공포증이나 뭐... 신비는 물을 좀 무서워하고 저는 놀이기구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언니는 좀... 최악이네요. 네, 있어서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왔어요. 아, 이겨냈어요? 네. 네. 아, 그럼 다행이다. 아, 이겨냈어요. 어쨌든 워터파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우리 B2B는 그건... 사실 뭐 여자친구분들한테는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워터파크 다 많이 가고 뭐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 흔하다. 그렇죠. 흔하고 저희는 아주 액티비티한 네. 수상 레저를 즐기고 왔습니다. 수상 레저. 네, 쉽게 즐길 수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듣기로는 아시아 최대의 수상 레저.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바다 옆에 워터파크도 처음 들어보고 아시아 최대라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아시아 최대가 가능한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곡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우, 정말 계곡이 저는 그렇게 네. 익사이팅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계곡이 익사이팅한 계곡 정물은 예. 천연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 조금. 아, 수영정물이요? 수질의 차이가 좀 있죠. 자, 여자친구는 워터파크를, B2B는 수상레저를 물놀이 특집 여행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네. 여름 비서지 관련해서 SNS 검색어를 조사해봤더니 여자분들은요. 워터파크와 호텔 수영장, 남자분들은 계곡과 휴양림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남자가요? 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니,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우리나라도 성인들만 가는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 애기들 없이? 아, 몰라요? 잠깐만요. 뭐 어떻게 아세요? 응? 아니, 애기들 없이 가셨어요? 자, 오늘 공정하게 판정하실 네, 네. 판정단 100분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단판 승부입니다. 이제 여행기를 보신 다음에 야, 나 여기 가야겠다. 마음에 드시면 후하게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부터 가볼게요. 여자친구부터 시원하게 한번. 네. 크크파크예요? 네. 네. 왜요? 이게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좋더라고요. 이름 좋네요. 근데 크크는 약간 네. 비웃는 느낌으로 네. 약간. 아, 그럴 리가요. 막 깔깔파크도 있고 뭐. 막 깔깔파크도 있고 뭐. 아, 야, 이 성식이 형 너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왜? 아, 요즘 크크예요? 깔깔 잘 못 들어봤는데, 사실. 야, 못 들어봤어? 아니, 그런 거 보통 깔깔 유머집 해가지고 되게 옛날 거. 깔깔 유머집은 안 맞고. 야, 잘한다. 어우, 잘한다, 너. 어때, 깔깔깔. 어린 무순이. 깔깔깔. 아, 우리 성식형 씨. 저 요즘 가도 될까요? 깔깔깔깔. 깔깔깔깔. 자, 그럼 저희부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크크 파크 투어 함께 떠나보시죠. 와, 여기가 있나 보다. 이게 바다 옆에 저런 것 같아. 우와. 엄청 기다렸는데 일부러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팀 중에 굳이 나누자면 셋이 막내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아니에요. 한 살 차이. 아오 상큼하다. 근데 저희가 거의 그런 거 리얼리티 이런 거 가도 이제 여자친구 팀으로 가고 저희 셋이 뭔가 진짜 여행을 가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배틀 트립이 국내 물놀이 팀을 난 물놀이는 솔직히 그냥 물만 있으면 사실 실내 수영장 이런 데도 그냥 여름에는 물놀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신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이번에 기왕 가는 김에 좀 이런 데 가자. 이렇게 파크 막 이런 데. 뭐냐. 워터파크? 진짜 가고 근데. 싶지. 워터파크 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를 재밌게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좋은 데로 정말 재밌고 뭐 정말 굳이 알찬, 알려지지 않은 알찬 약간 숨은 맛집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런 데 말고 좀 내려가서. 내려가서? 근데 내려가서 워터파크가 있어. 내려가서 해운대? 부산? 그게 그 김해 엄청 큰데. 아 그런 데가 은근 사람들 모인다니까? 아 김해에 있어요? 예? 김해야? 거기 그때 막 국내 최대 규모라고. 국내 최대 규모라고. 맞아 제일 크다. 어 그럴걸? 우와! 축구장이 진짜요. 진짜 엄청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거.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좋네. 공항 근처니까. 국내 최대네요. 국내 최대. 넓어서 거기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가는데 여기는 확실히 가고 이 근처에 어디가 좋은지 내가 찾아 검색해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검색을 또 잘하거든요. 아 일단 일단 이거 대박이야. 이거네. 이게 이거 바다인가요? 어 이게 바다랑 수영장이랑 이거 봐. 좀 가까이. 이렇게 봐봐 대박이야. 수영장에만 있으면 살짝 답답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 있네. 우와. 야 이런데 있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있어? 해병대조차 해병대조차 울고 가는. 아 맞아. 은광이죠. 은광이죠 탈려는데. 무서운 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죠. 뭐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쑥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와, 인사가. 저는 배틀트립 봤을 때 항상 맛있는 거 드시는데 우리는 언제 먹어요, 맛있는 야, 그게 있잖아. 우리도 가면서 먹어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도 좀 이번에 부러움을 유발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워터파크에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우리 뭔가 지금 되게 똑똑해 보여. 뭔가 되게 계획 잘 세우고 현명한 애들 같아. 좋아. 뭔가 물과 물놀이. 파크가 크로 끝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가득한 여행이 되자는 뜻으로 크크파크, 크크파크. 어우, 라임이 좋은데? 아니요, 여기는 크크파크 좋은데요? 웃을 때 크크, 키읔, 키읔으로 썼었는데 크크파크.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크크파크 투어. 아, 귀엽다. 귀엽다.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래. 아, 윤철이가 또. 오, 양호졌구나. 오, 이게 바다, 바다 맞네. 코코다, 코코다. 와,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햇빛이랑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방금 야자수도 있고, 이렇게. 맞아. 여기가 축구장의 약 17배 정도가 된대요, 크기가. 진짜 크다. 진짜 큰 거지. 그리고 여기가 남태평양을 테마로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되게 공부 많이 했구나. 공부 많이 했다. 아,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되게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아, 제가 좀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아, 공부를 좋아. 좀 많이 했죠. 아, 신비만 믿고 이렇게. 아, 나만 믿고 싶으면 돼요. 여자친구의 크크파크 투어! 그때는 빨리 뛰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이고. 처음부터 생 이온 음료 주입 것 같은데요? 어머. 근데 즐기는 느낌은 안 드네요. 되게 견디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즐길 거예요. 즐겨요. 그 워터파크 옆에 애기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아~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갔다. 야, 탈 게 너무 많아. 그림 속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이거. 오 마이 갓. 진짜 재밌어. 와, 길이가 재밌겠다. 이게 진짜 저기 내려, 이렇게 바이킹 같지. 와. 와. 와, 이거 우와. 우와. 아, 진짜.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얼굴 찌푸리지 말고 헷갈리면은 네, 야 여기서 저기 그거 물 폭포 대포 맞는 거 있거든요. 못한다가 많이 극복하긴 했는데 잘 타요? 물놀이기구? 나는 사실 좀 돈 아까워서 타고 와. 나는 저도 그러긴 한데 난 스릴을 잘 못 즐기는 거야. 너는 놀이기구 잘 타. 얘는 완전 잘 타지. 얘는 일어서서도 타고 너 일어서서도 타고 아이고 신비가. 신비 화면이 뿌연 이유가 있어요. 신비가 약간 수상해. 신비야, 신비야. 잠깐만요. 신비야. 신비 수상하잖아. 지금 받아야죠. 아, 이게 카메라가 무거워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아프겠다. 1.5톤 저거는 시원해요. 아, 시원하죠. 우리 응원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예쁘다. 간식 좀 사주세요. 진짜 무서웠어요. 간식 받는 데 좀 웃어주세요. 야,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야, 소치. 내려오자, 내려오자. 머리 풀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게 답답한 거. 진짜 무너질 뻔했어. 머리 진짜 잘 묶었다. 야, 머리 잘 묶었네. 자연스러웠어, 지금. 야, 예뻐, 예뻐. 예뻐. 예뻐! 근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 톱스를 진짜 그러니까 나름 적당히 걸어 나왔다? 잘했어. 목소리가 떨린다. 야, 그냥 맞은 거잖아요. 코 밑에, 밑에. 아, 이거 위를 맞으니까 허벅지가 아프다.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 워터. 워터코스터. 저거, 저거 그거예요. 22m? 엄청 네? 높고, 막 엄청 긴. 아, 진짜. 진짜 길어요. 아, 이게 국내 최대 높이네요. 22m. 길이가 300m래요. 와, 길이가 300m. 근데 이거는 막 공포감이 있진 않아서 무난하게 진짜 재밌게. 아, 네, 네, 네. 이건 약간 깨르르 느낌인가 보다. 네. 근데 스릴은 있겠다. 맞아, 경사하게. 맞아, 워터슬라이드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빨리 끝나면 되게 허무하거든요. 허무하지, 허무하지.
근데 이거 두 명씩 타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야, 그럼 우리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혼자 타면 뭐야? 아니야. 3인 팀으로 있을 거야. 안 되면 빙가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네 개를 좋아해? 아이고, 엄지 무서워한다네. 맞네. 지루할 수도 있겠다. 지루할만 하면 내려가서. 진심 좋아하는 표정이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왜? 하지만. 아주 무섭다 저러니까. 아, 어쩔 수가 없어. 엄지는 안 내려왔잖아요 아직. 엄지 타고 있지. 아 맞아. 아이고. 아 언니가 같이 타고 있어. 아이고. 하필 겁이 많은데 쟤. 혼자 타는 거야? 안전이 언니 개탔네. 원래 2인용이라 혼자는 못 한대요. 누가 같이 타줘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미친 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앞에 타야지 재밌어. 뭐 두고 막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끝났죠. 진짜 길어가지고. 아, 진짜. 먹으러 여수로 온 거예요? 아, 진짜 여수는 진짜 먹을 거 많아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가 진짜 아, 여수 또 맛있는 거 많죠. 진짜 틀려 있어. 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움. 일단 우리 밥을 먹을까요? 그 제가 그때 말했던 거 있었잖아요. 갯장어. 갯장어? 2월에서 8월이 갯장어철. 나 쳐볼게, 갯장어. 근데 갯장어? 어, 야, 갯장어 치자마자 자동 완성으로 여수 갯장어 샤브샤브가 뜬다. 헐. 여수 갯장어 샤브샤브. 응. 근데 장어를 어떻게 샤브샤브를 먹어? 와, 얘 이렇게 나오네. 장어가 아, 이렇게 썰려가지고 물에다가 오, 이렇게 익으면은 팝콘처럼 이렇게. 배 꼽히는 진짜 되게 많이 알고 있어. 야, 그죠? 근데 괴짜가 샤브샤브는 조금 낯설기도 하네요, 샤브샤브. 말고 꽃이 삭히잖아요. 우와. 아. 야, 여기는 바로 여기 그 경치가 네, 짱이에요. 바다에서 먹거든요. 아, 그렇다며. 어. 걔가 성격이 급해서 다른 데로 못 옮겨서 여기서밖에 못 먹는 거래. 성격이 급하다고? 어. 그래서 여수를 온 김에 여수에서밖에 못 먹는 거래. 여수에서만. 이게 3인에 13만 원. 3인 기준에 13만 원. 2인 기준 10만 원. 아, 근데 기본 이야. 와, 이게 뭐야? 야, 어, 낙지우롱이야? 야, 진짜 다 먹어봐. 아, 먹고 싶어. 꼬마. 좋아하는 거 중에 뭐야? 아, 진짜 맛있어.
맞아. 홍어? 자, 여러분 홍어를 먹어보시죠. 야, 나 홍어 좋아. 아, 진짜 홍어를 먹어봐. 네, 홍어를 이거 소금을 찍어서 김치를 싸서 먹어. 갓김치? 응, 갓김치. 웬일이야. 나 무서워. 나도. 아니야, 먹어봐. 나 이런데 여수 왔는데 먹어봐야지. 아니, 다 먹어야지. 아, 어. 끊어 먹으면 안 되죠. 아, 어떡해. 아,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나 진짜 맛있어. 쫄보라서 어때요? 치워, 치워, 꼭, 이거 뻥 뚫리거든요? 뻥 뚫리지, 이제. 처음 먹어봐요? 네. 냄새만 막 근데 끝까지 다 잘 먹었어, 이제. 괜찮죠, 지금? 아, 이 친구는. 처음이네요. 약간 좀 진심하다. 꼭두지 뽑는 느낌. 너는 표정 나오지? 아, 나 뭔지 알아. 아니. 이거 먹어봐. 야,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수박 너무 맛있어. 와,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왜 이렇게 크고 봐? 진짜 크다. 대왕꼬막이라고? 우와. 진짜 맛있고 에이. 저게 되게 짜 보이는데 딱 적당히 짭짤해. 와,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밥도둑이지? 그럼, 오! 진짜 저 이렇게 큰 꼬막 처음 먹어봐요.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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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맛? 맛있고 맛? 맛있고 맛? 맞아요. 야, 저거 입에 넣었다. 저게 서비스는 된다. 아니죠? 짠! 그냥 한상, 한상에 나와요. 호롱이까지. 여기 빨간 양념을 특제 소스로 드시는 거. 맛있다. 아, 육수가 진짜 명품이었어. 갯장어 뼈랑 머리를 구워가지고 그 육수로 하잖아요. 완전 고향식이네.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요. 이 양파 빼고 다 데쳐먹는 거래, 살짝. 아, 양파는 생양파로? 응, 양파는 생양파로. 왜냐면 이때 철이 양파가 맛있어질 철이거든요. 어. 양파가 달아져서 그냥 먹을 수 있을 때라 생양파. 양파에 얹어서 많이 드세요. 그렇죠. 자, 이제 같이 넣어볼게. 공장, 이게 아마 5초? 그래, 왠지 피맥 이런 거 먹을 것 같은데 갯장어 샤브샤브 먹으니까 또 아, 새롭네요. 그러니까, 새롭네요. 우와,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네. 몇 초, 몇 초? 됐어. 아이고. 그래서 먹었어. 예뻐. 예쁘네. 바로 눈꽃송이가 되네. 깻잎이랑 이게 한 입에. 아, 진짜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죠? 아, 진짜 맛있어. 와, 몸보신 제대로 했네요. 어때요? 맛있어? 응. 좋아. 식감이 신기하다고? 야, 이건 진짜 지금 철이라는 거잖아요. 어. 서울에서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두 배가 넘는다는 거. 맞지? 장가시가 좀 있긴 한데 위험하지 마. 위험하지 않았어. 아, 그러네요. 아니, 숙주를 좀 봐봐. 야, 시작! 이럴 때 수업 내자. 와, 이거 쪼그라들어.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양파에다가 어디? 이렇게 싸먹는 거 원래. 야, 왜 생양파 먹는 줄 알겠다. 뭔가 맛을 저쪽으로 양파랑 잡아줘. 응. 내가 워터파크에서 놀려면 장어 정도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제대로 놀려면. 아, 우리 입을 너무. 야, 화끈하게 먹었네요. 저렇게 크게. 근데 제대로 먹어. 야, 근데 진짜 걸그룹들이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워터파크야? 네, 저희도 되게 생각했는데. 맨 앞에. 와. 그래서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 바다 위에 워터파크. 여기는 뭔가 이런 힐링하는 맛이 아~ 있어. 좀 조용하네요, 느낌이. 여기가 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로 딱 오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코스다, 필수. 가볼까, 시원? 오! 아, 리조트네? 여기 리조트야? 리조트네. 놀이기구. 여기 놀이기구 신상이 그 뭐야? 그럼 한 번 탈 때 물 1.5톤을 쓰는 거야? 에? 아, 이거 힘에 때문에 날라가요. 은색이야? 뭔데? 뭐야, 저게? 우리가 이렇게 타보고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아. 이곳은 즐겁다. 아, 요즘 SNS에 사진 찍어서 오는 데가 여기구나. 아, 이거 튀어나가는 거구나. 네, 물긴 딱 네. 쉽게 와, 재밌겠다. 센 기대요? 이게 날라가면 진짜 사라져요.
아, 이게 또 가벼우면 더 멀리 나가겠네. 와, 살아남을 수 있겠지? 아, 저 아 그리고 보여? 밖에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살아남을 수 있겠지? 지금 구하러 오지. 아, 라이프가드. 나 물에 못 가. 구조대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이게 밖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예쁜 게 있다.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 맞아. 알리러 왔으니까. 맞아. 자, 간다. 안녕. 어떡해. 바로 물을 박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영 못해요? 무서워. 네, 저 수영 못해가지고. 아예? 아,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아니, 저희 3미터도 너무 힘들겠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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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대되네요. 은비야. 아니 근데 이게 수압이야. 이게 수압이 생각보다 너무 세. 뭔가 나를 때 스릴이 있긴 해. 아 이게 나른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갑자기 사라져. 지상과 수중에 경계가 없는 느낌이야. 아. 야 그리고 너 들어갈 때 사실 요정 같았어. 차라리. 아니 밖에서 사진 찍어줘도 재밌겠다. 유전이 겁먹었어. 갈게요. 3, 2, 1, 발사! 발사! 이런 거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아. 이게 허리가 시원할 것 같아. 허리를 툭 쳐주니까. 너무 밝았는데 너무 좋아. 아이고, 위험머리. 아이고, 우리 엄지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신기하다. 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안 무서워하는 웬만하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타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나는 이렇게 새로웠던 게 보통 다 이렇게 뛰어내리거나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저렇게 날아간 거 아니까 나는 안 날아갈 것 같아, 왠지. 날아가죠. 3, 2, 1, 김숙, 뻥! 어? 왜 안 가는 거야? 물을 계속 먹으니까. 아예 재밌다, 재밌다. 친구들이랑 물만 봐도 재밌죠, 진짜. 근데 여기는 조금 워터파크 좀 한적하네. 아, 진짜. 와, 저게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어떻게, 이거 그냥 점프잖아, 솔직히. 아, 아 저거 아까 72도 저거. 뭔데, 뭔데? 72도 있잖아. 와, 저 진짜 끔찍하네. 어이구. 아, 생각나. 72도면은 거의, 아, 못하겠다. 뜨는 거 아니에요, 막? 네. 와, 스피드 봤어. 아, 어떻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 72도지, 체감은
90도일 거야 아마. 시카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시속 한 최대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웃으면서 챙겨야죠.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음광이 태웠어야 되는데. 아 그림 나왔다. 손상치가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내려가니까 아, 그래, 너무 무서워. 의외로 신비가 겁이 없네요. 신비가 기분은 잘 타요. 출발! 오, 안 보여! 오, 균형! 안 보여! 와! 또 살았어. 이건 진짜 무섭겠다. 이제 일어서서 내려가요. 이거 일어서서 가면 돼. 아,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지금 한 3초 내려갈 때. 오 마이 갓. 야, 어때? 넌 대답이 없었다. 야, 뭐야. 아, 귀여워. 영수야, 내가 밑에 내려가면 오, X를 보여줘. 아주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아, 귀여워. 이게 각도가 커가지고 상체가 좀 떠요. 아, 이렇게. 아, 귀여워. 눈이 안 떠져요. 손님 나오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아, 좋다, 괜찮다. 괜찮대요. 아, 너무 갑자기 끝났어. 바로 빠지시고 다리 뒤집어주시고. 아, 진짜 무서워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왜 일찍 끝나, 빨리. 너무 심쿵나. 이수 씨 왜 안 내려와? 노래 한 곡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워. 몇 칠게요? 네. 몇 치고 나면 밀어주세요. 네. 아, 저 치고 있어요. 첫째 밀어주세요. 너무 모르겠네요. 은광이보다 웃긴 것 같은데요? 세정이. 아유, 웃겨라. 언니 완전 금방 끝났죠?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중간에 느낌이 어때요, 약간? 그냥 일어서서 떨어져요, 이렇게. 진짜로. 야. 할만했지? 그치? 할만했어. 근데 여기가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약간 바다를 보면서 생각나면 즐길 수 있는. 오, 야, 이게 로맨틱해. 와, 너무 좋다. 여기가 진짜 최고의 힐링, 저기는. 아니, 풀장만 이용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수하늘에 하는 거예요? 이쪽 경상도하니까. 아니, 아니, 그냥 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여기 딱 이 지점이 바다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데서 사진 찍어서 또 올려야죠. 올려야지 올려야지. SNS 감이네요 딱 저거. 아무것도 안 해도 기분 좋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장 재밌었던 거 저는 워터코스터. 그냥 왜냐면은 너무 순식간에 안 끝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데 아까 탄 그 다이렉트 슬라이드랑 캐논볼은 너무 순식간이라가지고 사실 세 번 타지 않는 이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 난 솔직히 진짜 다 가지각색 특색이 재밌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다이렉트 슬라이드. 왜냐면 우리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진짜 무섭거든?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외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래서 난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의미 있었어. 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 나는 캐논볼. 괜찮은데?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그게 뭔가 제일 스릴이 있어. 나 캐논볼 너무 하고 싶어. 스릴이 있었다고. 다이렉트보다 그게 스릴이 있었다고. 나는 다이렉트는 너무 일찍 끝나나. 왜냐면은 지상과 수중에 경계가 없었다고 했어. 맞아, 맞아. 난 그게 좀 신기했어. 맞아, 비투비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알차만큼 좋지. 물은 어떻게 한다. 여자친구의 캐논볼 파티션! 립스틱 있어요? 해놓을 아니, 기본적으로 저 워터파크들이 다 신상인 거예요, 그죠? 네. 네. 저희 그쵸. 항상 용인만 생각하는데 남도에 저런 그 잘, 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김해 하나, 지금 여수 여수요. 왜냐면 숨은 명소를 잘 찾아왔네요. 우리는 몰랐었잖아요. 숨은 그런 곳이 있는 줄.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려면 아이들은 또 낮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리조트 같은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처에 맛집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고. 네. 저는 캐논볼이 제일 궁금해요. 네. 캐논볼은 약간 즐기는 느낌보다는 약간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체험이야, 체험. 그런 거죠. 그런 느낌. 그치, 그런 게 좋지. 네. 그러니까 어떤 거인이 그냥 확 던지는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냥 거대한 비대. 비대. 거대한 비대. 비대. 비대면 당신이 뭐가 돼요? 죄송한데? 비대. 아, 등을 닦아주는 느낌이에요. 허리를 이렇게. 비대 그만! 저는 그 아까 각도 제일 심했던 72도. 72도짜리 다이렉트 슬라이드인가요? 네.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남자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3초 만에 끝나고 각도가 워낙 크니까 경사가 그렇죠. 진짜 스릴링 케이크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유아풀은 꼭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한테 필수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아, 우리 그럼 천국인데. 가시면 되겠네요. 서원이 서준이 가셔야겠는데요? 가야겠네. 네. 가야겠어. 자, 이제 선택할 시간이 됐는데. 네. 자, 이 크크 투어의 여행대로 나는 물놀이 여행을 떠난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 우리 네. 왜 최우수상 투어죠? 수상 레저잖아요. 네. 저희가 즐길 수상. 게. 그래서 수상 중에 최고다 해서 최우수상. 네. 뭐 그렇게까지 이름...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비트리 팬 너무 많이 왔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네. 딱 봤잖아요 지금. 네. 어때요? 이기는 건가요? 약간 지는 건가요? 아까 자신 없는 얘기 하셨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재미있어요. 나는 그 은광이 때문에 불안해. 보니까 슬쩍 예고편을 보니까 립스틱을 또 들고 갔더라고요. 저기 막 물 맞고 이런 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망가짐이 뭔지 보여주시거든요. 확실하게 보여주죠. 예. 자, 최우수상 투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포가 좋다, 오늘. 아무튼 나는 이제 사실 저번에 비트트립 경험자로서 이번에 벌써 이게 다 나왔어. 플랜이 짜졌어요? 플랜이 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은광이 아니, 따라다니면 되는 거야? 아니 뭘 했다고 거기 가서 그냥 소리 막 빽빽 지르고 뭐 립스틱 바른 거 다 아니에요? 제가 봤거든요, 이거 되게. 진짜 저희가 일단 이번에 배틀트립이 물놀이 특집이에요. 아, 지금 시작한 거예요? 훅 들어오네. 같이 여름에 물놀이 좋아하네. 상대팀 누구죠? 이번엔 여자친구. 저기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자친구야? 놀려나. 그래서 우리 가짜 친구.
여자친구는 아, 같이 물놀이 두 개. 특집인데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진짜 대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멤버가 누구죠? 아이고, 멤버가 누구예요? 유주, 엄지. 신비. 신비. 아, 신비. 우리가 지금 물놀이잖아. 물놀이 하면 뭐가 생각나? 워터파크. 보트. 워터파크. 보트. 보트. 이런 걸 피해야 돼. 그래요? 남들이 할 만한 걸 피하고 뭔가 색다른.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치. 새로운 물놀이를 해보자. 우리는 이제 남자니까 좀 더 약간 익사이팅한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약간. 아, 재밌겠다, 저거. 아, 저거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섭게 됐는데. 가평이나 이런 데. 가평이 뻔하다. 여기서 가평을 피해야 돼. 한 시간이면 가죠. 그게 또 뻔하구나. 아, 뻔한 건 피해야 되지, 우리가. 좋아. 아니, 난 그것도 해보고 싶어. 근데 수상 레전드 이건 쉽게 못 하잖아. 그 배 뒤에 매달 웨이크? 아, 웨이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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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기 쉽지 않은데. 싫은데. 누구예요? 할 수는 없는 아니야, 약간 요즘은 또 웨이크보드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돼서 아 그래? 많이 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패러글라이딩 처음 아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너 근데 무서워 생각보다 나 그거 해봤는데 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잡고 물이 후아 물이 막 나와 확 도는 게 있어 우와. 그럼 물줄기가 막 이렇게 돼 무슨 세일링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배틀트립 유경험 잘했어 뭐 이끌어가 주신다는 분이 아니야 내가 뭐 지금...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아 어 그것도 하고 싶어 어 재밌겠다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너네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너네를 믿고 따를게 나도 하나 생각하긴 했어 수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장난 해가지고 그냥 최우수상 와 수상 아 최우수상 최우수상 수상 매역 이것도 괜찮은데 최우수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아 이 비투비는 아 역시 개그네 경상 또 수상 매역 지금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 이곳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즐길 수 있는 곳이야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수상스키, 웨이크보트 타는 뭐 선착장 기본이고 모터포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디스코팡팡, 핵상어, 블록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트, 바나나보트, 징검다리, 수구장, 슬라이드, 수상시소, 아쿠아페스타, 타워, 로켓, 유스윙, 아이점프, 수상캐노, 카약, 수상자전거, 등등 28년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아 저도 28년 인생 그치?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번 첫 수상의 스포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27년 인생 처음으로 수상 레저를 즐겨. 야, 진짜로? 나는 수상 레저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알겠습니다. 갑시다. 어디입니까? 저희는 성주로 갔습니다. 성주?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내륙 저기 있구나. 와, 비. 실망시키지 않는다 정말. 우와. 오, 있어 보여. 비.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최우수상이 비! 투! 잘했다, 잘했다. 비! 네, 자, 우리는 최우수상이에요. 오, 잘했다, 잘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배틀트립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우수상이라서 네. 트로피를 이렇게. 네, 진짜 최고의.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한 최우수상 투어입니다. 이름 기가 막히게 지었어, 최우수상 진짜. 내가 그때 말했잖아, 드림팀 같은 거 있다고. 오, 진짜 무슨 세트 이런 것도 있고, 세트장에 막 지금 우와, 다니시는데 지금 우와, 웨이크, 진짜 드림팀. 수상 스키 뭐. 진짜 무슨 촬영장 같다. 와. 최우수상 파이팅! 렛츠고. 잘 만들어놨다, 가자. 이거. 물어보자. 진짜 커요.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나만 하면 돼. 레저 장비만 40기 정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원하는 거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쵸. 하기만 아니, 그렇게 수상레저 바뀔 때나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많죠. 바다에서 노는 느낌이랑 또 이렇게 내륙에서 노는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네네. 아, 카누 이런 거 다 있구나. 우와.
여기가 일단 수상 좋아. 와 진짜 스키야. 야 저거 힘들죠 저거. 스키가 제일 근데 가장 안전하고 타기 쉬워요. 우와 저 다리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펼치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 남자들은 그래도 좀 타는데 좀 멋나는 거는 웨이크보드죠. 바로. 아 진짜 이거 민혁이 타는 거 보고 타야지. 뭔 좀 못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민혁이 형은 이미 한 번만에 이제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위로! 우리가 체육돌이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수상스키? 네, 네, 저희는 다 처음 타봤어요. 어서 내려갑니다. 발을 앞으로, 무릎을 앞으로 내리고. 무릎을 앞으로. 아, 차가워. 그렇죠. 맨 처음에 저기 봉을 잡고. 네, 연습하는. 어때? 이게 땅바닥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 우와. 형, 사실 수상스키 한 번 빠지면 그래? 계속 하고 싶다던데. 너무 시원하고 짜릿하고 약간. 저기 깊어요? 완전 깊죠. 네. 3m 아까? 이거 처음에 바로 3m. 못 일어나죠? 왜? 뭐야, 바로 하는데? 너무 되게 안정적이야. 와, 진짜 시원해. 아, 사실. 아, 이제 드디어. 아. 바로. 오, 절로 넘어갔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민혁 씨는 한번 일어나 봤네. 아, 설마. 우와. 더. 오! 인정. 진짜 잘해요. 진짜 잘 타는 거죠? 네. 나체가 잘하는 거야. 와. 와, 시원해. 우와! 진짜 시원해. 대박. 이런 재미구나. 완전 처음 느껴보는 그건데? 그래? 완전 시원한데? 민혁 씨는 이제 계속 하겠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수상스키 계속 하겠다. 앞으로. 막 가르면서 봤는데. 떨리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바보가 됐죠. 제 27년 생애 3m를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우리 발을 앞으로, 무릎을 앞으로 천천히 힘 빼고 천천히 우와.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네. 오. 오. 이거 재밌어! 야, 이거 재밌어! 와, 진짜 넓다, 저기. 어머, 타, 잘 타네. 허리를 살짝 펴보면 좋을 텐데. 아, 진짜 전신운동이다. 다음날 허리 좀 아팠죠? 아, 온몸이 아팠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무서워! 자, 이제 이게 압권이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올라오면 바로 타는 거구나. 자신감이 한 번에 쭉 올라와. 간다! 장서봐! 간다! 장서봐!
나중에 붙이고. 붙이고. 되게 엉덩이 아파. 줄을 너무 꽉 잡으면 안 돼요. 오, 일어난다. 일어났어요? 그런 거 됐다. 그런 거 됐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심지어적인데, 아이고, 아이고. 빨리 좀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빠져도 시원하잖아요. 저기 저런 데 가서 빠져야 지 앞날보다는 되게 시원했어요. 좀 구멍 쪽도 있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아니, 이게 민혁이 너 탈 때는 자신감 막 생겼는데, 지금 창소를 타는 거 보니까 지금. 민혁 씨가 너무 잘 탔어.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이거, 체력이. 힘들어? 아니,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는 순간 딱 느낌. 어, 야성미. 근데 은범 씨도 운동신경 있어서 예, 예, 잘할 것 같은데요? 수영장,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 분광이 다리가 풀렸나 보죠? 어, 진짜. 다리가 풀린 거야, 가운데. 저희는 장난인 줄 알고. 장난친 줄 알고. 멤버들이랑 있었는데. 근데 지금 웃고 있는데 진짜 심각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다 들어가서 끌고 나갔거든요. 물놀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일단 우리 이번 목표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안전. 안전 진짜. 근데 물을 무서워하는 게 또 발이 안 나니까 약간 네, 무서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질 수 없죠. 저 음악은 터미네이터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아! 나 물 무서워! 내려요? 저런데 사이에 이성이 있어야 저런 큰일 안 내는데, 그죠? 이거 은광이 형 한 세 번 넘었어. 장담하는데 저기 말고 그 로프 잡는 순간 넘어. 로프랑 다르긴 확실히 또 달랍니다. 그 물살이 달라. 아, 이 한자의 여유. 어, 네.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리고. 자, 무릎 가슴. 자, 무릎 가슴을 쭉 당기시고. 네. 자, 앞에 보시고. 자, 가만히 앉아있는 이거는 웬만한 남자들은 다 서요. 자세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빨, 정지야 뭐야? 입술 봐, 입술. 입에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입에? 무서워요. 아, 털 좀 밀고 갈 걸. 아. 좋아. 잘해. 진짜 잘해, 잘해. 너무 좋은데 다리 털이 너무 잘 보여. 야, 근데 진짜 이거 힘들다. 재밌지, 근데? 진짜 시원하지? 어, 대박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로프를 잡고. 아, 기대된다. 야, 약간 좀 다를 거야, 앞에 파이프 잡을 때랑은. 아, 거의 선수분이 얘기해주면. 다들 처음 타본 거잖아요. 예, 예, 예. 왜냐면 무서움을 바로 써요. 아, 집중해야 돼. 와! 와! 물 먹었어. 아, 무슨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왜? 물 먹어. 아, 예수님. 다시. 와우! 야! 와, 대박이다.
수상스키 최우수상. 아, 성공. 아, 오늘로써 물에 대한 공포증을 벗어낼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진짜 뜻깊은 거지. 그럼 다음 장소로 여러분들. 내려갑니다. 가자. 수상스키 얼마예요?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오, 네. 싸지 않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막 패키지로 묶을 수 있고. 입장료만 해서 3만 2천 원인데 그 입장료만 내면 저 드림팀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수상스키를 타려면 별도의 6만 5천 원 교육비 포함해서. 이게 누가 봐도 딱 드림팀 생각나잖아. 그렇네. 경기를 펼쳐서 경기 출발을 해서 이긴 사람이 나랑 또 하는 거지. 수상 드림팀! 이게 저... 야, 이런 걸 만들어놨구나. 드림팀처럼 쭉 코스를 도는 거예요. 장애물... 네, 네, 아, 이런 거 재밌지. 친구들끼리 가서 이렇게 내기하고 하면 진짜 재밌죠. 뭐 저녁 내기라든지.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자 기름 팀한테 말 걸기라든지. 아. 잘 끝났네요. 아. 야, 저 진짜 아이디어 잘 냈다. 진짜 진짜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아니, 긴장되는데. 짝. 시작. 아, 저런 거 재밌어. 친구들끼리 하면. 근데 이제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물 위에 있으니까. 그쵸? 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진짜 잘한다. 아, 저기 걸어가는 건데. 아, 뜨거. 야, 트로피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트로피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트로피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이분이 바로 가나요? 자, 과연! 반전이야, 반전! 별다른 일이 없었고. 아, 긴장감도 없어. 그럼 민혁이랑 민혁이는 붙는 거예요? 네. 너무 빨라? 나기 전에. 네, 이민혁 선수의 압승으로 이제 결승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승자를 제외한 두 사람은 플라이피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재밌어요. 아, 또 재밌겠다. 은광이 목소리 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 플라이피쉬를 하면서 립스틱을 하고 여기서도 지고 립스틱도 못 바른 사람은 끝나고 이제 저희가 만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물론 저도 없어. 이런 내기를 걸고 해야 더 재밌어. 잔인하다. 그냥 뭐 하기도 전에 전이상실이야. 자, 준비! 시작! 아, 디제이가 잘해. 아니, 이런.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물에 한번 빠지면 하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올라오기도 힘들어. 오늘 민혁 씨 기다려줘야죠. 나 군대 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취해야 타고 가야지. 아, 이게. 기다려줘. 아우. 아, 다시 오네요.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아, 은광, 은광, 은광. 아, 진짜 끊어주려고 그랬는데 무슨 옷 올라왔어? 너무 오래 걸리네. 못 기다려 주겠네. 네. 내가 은광이가 제일 무서웠어. 내가 은광이가 무서웠어. 아, 되게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올라와? 아, 이제 못 올라가 있어, 이렇게. 예능신이 오셨네요. 야, 내가 진짜.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아, 민정이가 왜냐면 민정이가 한 번 더 갔던 곳이라. 갈게. 아, 순간 진짜 좋네요, 어디서 민혁씨가. 어? 어? 오. 어? 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 돼! 민혁이 잡아야 돼! 그게 안 올라가시더라고, 이게. 올라갈 수 없어. 제가 해보고 안 돼서 바로 포기한 거야. 애초에 어떤 몸으로 하는 거를 민혁이 형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거예요. 맞출게. 얼굴 천재. 아이, 벌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잘 이쁘게 발라야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죠? 아, 립스틱. 뭐, 그 심사 결과는 네. 잠시 후에 제가 보고 오케이, 오케이. 발표를 하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저번에 경험을 했어. 립스틱 놀이구 타면서.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물 잡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라고. 같이 잡는 거? 야, 내 핑은 립스틱 바를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래서. 야, 이거 립스틱 바르겠냐? 손 때문에 바로 떨어질 텐데. 아, 무서웠어요. 아니, 발을 잡는 거. 아, 밝히는 게 있죠. 저 안정감이 있어요, 되게. 어, 립스틱 바르었어. 아씨, 무서워. 야, 아, 나 무서워. 것 같은데? 야, 진짜 무서운데?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 이거 무섭잖아. 무섭다. 야, 지금 나 무서워. 나 지금도 무서워. 시작합니다. 잘 발랐다. 어떡해. 어우, 예쁘게 발랐어. 아, 역시.
유경왕자. 공포영화 같아 이거. 아니 나는 립스틱이 잘렸어. 아, 하자마자 풀어져가지고 잘린 거야. 그래서 그 잘린 걸 잡고 이렇게. 내가 할 말 없다. 상상의 얼굴 보고 내가 멀리서도 이렇게 다 보여. 이렇게 나 입은 게. 오늘의 탈락자는 누르는 것인가? 이창성! 왜 승리야? 저렇게 받았는데? 나의 투혼이. 오늘 주장의 초점은 웃음이었어요. 아, 예능도 가져가고. 나의 투혼이 빛을 발했어! 뭐야? 도라이야, 도라이. 입술 보고 정신이 이런 거 진짜 물놀이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와, 젓가락도 두 개야 심지어. 어떡해.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맥주 이제 치킨. 아, 맥주 이제 치킨. 너무 맛있게 먹었어. 치맥 말고 치맥. 아, 와, 와. 아,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아, 맛있네. 오, 진짜 부드럽고, 녹아, 녹아. 치킨 대박인데. 맥주야! 치킨은 맥주. 와, 진짜 맛있겠다. 물은 먹어도 되지? 물은 자린고배 정신으로. 건배. 아, 물 맛있겠다. 물 맛있겠다. 최악이다. 야. 아, 진짜 시원하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둘 다 탄산인데 혼자 그냥 맥주. 네. 맥주라, 이건 넌 맥주다. 맥주다. 와, 진짜. 근데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볼때 이거. 아이, 저 나이면 뭐. 뭘 먹어도 맛있을 때라, 지금. 열심히 즐기고. 진짜 잘 먹거든요. 대박이야. 물놀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쵸. 정말 배고픈데. 와, 진짜. 와, 진짜. 아, 이게 아예 안 맞다. 이게 더 공원이야, 사실. 그래, 빨리 자, 인제 가서 나 먹을래. 인제 네. 가서 먹을래. 은광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야, 그럼 인제까지 갔어? 이야. 이겼네. 야. 이겼다. 어쨌든 뭐 성주든 뭐 인제든 여기도 한 것만 선택하고 코스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니까 일단 이 근처에 또 맛집이 되게 많네. 일단 인제 맛집 보니까 순두부집 많고 막국수가 되게 많네. 막국수집이 많아. 막국수에 이렇게 보쌈 이런 거. 와. 창성이 막국수 먹고 싶어? 그럼. 아, 그럼 우리가 대신 막국수를 먹어주러 가자. 그래. 우리가 먹고 후기 남겨줄게 그럼. 장섭이가 먹고 싶은 걸 우리라도 먹어주는 게 해콤당 의리야. 아, 그래. 막국수 좋다. 이 시간을 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이, 막국 기가 뭘 먹고 왔어? 너무 먹고 싶었어, 이 막국수. 강도는 감자지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한번 먹어볼까, 그럼 이제? 아, 바로 먹어요? 와, 아, 진짜. 자, 어느 정도 부어야 돼, 지금? 아, 많이 적당히, 부어. 적당히. 좀 자작하게 부는 게 맛있지. 이런 데서 다 먹으면 바람도 솔솔 불고.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힘이 따뜻하다. 아, 그게 분위기 같아. 이렇게 와, 와. 밥을 먹다니. 아. 여기만 와도 진짜 시원하고. 그런 데서 먹는 맛. 아, 그리고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공기도 좋고, 산소가 있으니까.
소스가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빨리 감자 전기 좀 때리고 이걸 먹으려고 우리 아빠 이렇게 열심히 녹는 거. 아 살 것 같다. 운동적이야.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아, 여긴 소주야. 수육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하는데. 감자전 진짜 맛있었어, 감자전. 아, 감자가 맛있으니까. 아우. 아. 올리고. 무채 올리고. 김치 올리고. 마늘. 소주가 왜 안 나오지? 소주가 왜 안 나오지? 이게 연차가 된 아이돌일수록 아니 화는 색깔이 무슨 어떤 보쌈이랑 비교를 해도 여기 와서 아, 먹는 연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비교가 좀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쌈이 맛있네. 쌈 맛있으면 내가 하나 더 싸줄게. 그래? 아하. 오늘 사이좋게 싸줘서 러브샷이나 한번 해볼까? 서로가 싸준 쌈으로. 아, 또 그냥 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많이 느꼈어. 메인인 고기, 입이 큰 은광이를 위해 두 개 들어갑니다. 자, 어때? 오. 감자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왜 햄버거에도, 햄버거에도 네. 해시브라운 맛있잖아요. 아, 진짜 해시브라운 느낌이네. 네. 네. 맛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재료들이. 야, 그거 들어가겠냐? 지금 뭐 도시락 같은 거야? 너가 한 입에 먹어보는 음식 중에 가장 큰 음식이 아닐까 살면서. 문세윤 씨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도전. 아 너무 크다. 도전. 도전. 설마 설마 다 들어간다고? 너가 이제 마무리해 손. 빠져나온다, 빠져나온다. 안 돼. 뺏으면 안 돼. 이거 안 뜯어져. 공간이 없어서.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맛은 있겠다. 현재. 아, 근데 여기 또 양반이네. 아, 좋아. 좋네. 뭐 쌈의 맛을 평가할 순 없고요. 이제 사랑밖에 안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들어간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 한 끼 먹었어, 한 끼 그냥. 되게 힐링된다. 자연 속에 놀고, 자연 속에 놀고. 아, 여기 진짜 공간이 너무 좋다. 들어가네. 같이 하자. 아르고라는 것도 있어. 아르고. 수륙 양용차? 어, 저게 ATV인데. 아, 우리 안 가더라도 물기를 약간 달리는. 좀 같이 얘기 좀 하지. 저는 이제 제가 성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고 있었고, 둘은 이미 이쪽을 찾고 있었어요. 아, 이거 재밌겠다. 특이하다, 이거. 바퀴가 8개예요. 8륜이에요, 8륜. 멋있다. 와, 이런 게 있어? 진짜 재밌겠다. 물에서도 가는.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운전도 가능해요, 네, 선생님?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어.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면허증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네. 되게 쉬워요. 간단한 교육을 받고. 렛츠고! 오토바이 같아요? 네, 비슷해요. 오토바이 같죠? 네, ATV. 이런 데 다 갈 수 있고. 이게 ATV보다 엔진도 세고, 아~ 네, 근데 또 운전하기엔 더 쉽고. 아니, 이게 힘이 장난 아니다, 진짜. 오~ 와~
운전. 와, 아 이거 유턴이 되게 쉽네. 네, 드리프트도 그냥 돼가지고. 정 선생님 좀 더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한 20바퀴 돈 돌려 가지고. 야, 이게 좋네, 이게 좋네. 아, 와. 어쩔 수 없이 양 유차니까. 와. 약간 그 디스코 팡팡 있죠? 그런 느낌이 지금. 저 뒤에 타고 있으면은. 네, 끝까지 가나요? 이거는 뒤에 타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재밌겠네요. 맞아요. 그냥 저기 가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범지야, 힐링 타고 싶어요? 네, 한번 타보세요. 아이, 선생님. 아까 너무 소화 다 됐겠다.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뒤에 안 타고 싶고. 이리로 내려봤을 때 옆으로 U자가 돼야 돼. 풍자를 좀 3, 4m 앞에 놓고 빨리 놓고 빨리 빨리 내리러 가 내리러 가 빨리 나와 방금도 그렇게 타는 거야? 네네. 이쪽에 면허가 없어도. 네, 없어도. 우와. 선생님 알고 계시니까 앉질 않네. 엉덩이 아프니까. 그래서 서 계셨고 머리가 되게 아파요. 아, 되게 약간 안전 때문에 서 계신 줄 알았는데 저희한테 주의 주시려고. 아, 아니, 아니. 아니구나. 아, 진짜 재밌겠다. 안, 절대 안 앉으시네. 최대한 버티시네. 어, 막 일어나잖아. 운전하니까 훨씬 재밌죠? 네, 재밌어요. 운전할 때 재밌어요. 우와! 진짜 잘하시네. 와! 아, 좋다. 모래바람이 저게. 근데 우효 씨 운전은 되게 순하게 하시네요. 되게 편안해 하신다. 아, 마지막 재밌었다, 이거. 너무 진짜. 재밌었어. 뭐니 뭐니 해도 나는 운전할 때가 직접. 다시 플레이 하니까? 나도. 그 평소 우리가 타던 그 사륜 오토바이 있죠? ATM? ATV. ATM 타고 싶다. ATM 타고 나도 타고 싶어. 재밌어요, ATM 다 좋아하지 뭐. 아, ATV랑 비슷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 이게. 아, 사실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을 줘야 되는 종합적으로. 자, 비투비가 뽑은 최고의 익스트림 수상 레저 스포츠 하나, 둘, 셋. 아, 뭐지? 아, 이거 재밌었는데? 수상 드림팀. 이거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어.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아, 프라이빗도 재밌죠. 야, 그래, 앞으로 타야 재밌겠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자, 비투비가 뽑은 최고의 익스트림 수상 레저 스포츠. 하나, 둘, 셋. 수상 스키! 수상 스키! 오케이. 아, 좋았어. 아, 네.
괜찮다. 이거는 우리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일 접근성이 높고 오케이. 금방 배울 수 있고. 그럼 우리 가자 서울로. 서울로 가볼까? 안녕! 야, 이렇게 해서 야, 근데 고생하신 게 김해 여수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성주에서 또 인제까지 또 그러네요. 두 군데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니 웨이크보드 요즘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수상 스키랑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스키랑 스노우보드 네. 같은 개념으로 하나는 떨어져 있고 네, 수상 스키가 이제 양발로 타는 거고 스노우보드처럼 네. 웨이크보드는 옆으로 서서 발이 이제 하나의 무대에 묶여 있고 그런 거. 민희 씨 처음 타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 타봤죠. 선생님 같아요 지금.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 분 다 운동신경이 좋은 거. 진짜로 전신 운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 저는 일단 계속 막국수가 좀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막국수 맞아. 아, 그 그늘에 딱 앉아서. 감자전이라. 막국수도 막국수인데 거기 장소가 되게 너무 좋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저희의 장점은 네. 남쪽보다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같은 물놀이지만 그렇죠. 이 산의 그런 시원한 공기 향이죠. 자연. 그렇죠. 아니 뭐 그것도 있겠지만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쪽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은광이에요. 은광이에요. 인정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사실 저 드림팀 게임 재미없을 수 있었거든요. 은광이가 다 살렸어. 예. 아니, 근데 네. 일부러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한 건데. 원래 엄청 자신만만해 했었어요. 저 오히려 근데 이러니까 웃느라 이 여행지에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게 불안해요, 사실. 예, 예. 자, 한번 뭐 투표를 해볼까요? 자, 당신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최우수상의 투어 여행 설계대로 물놀이 여행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다 하셨어요, 벌써 투표? 전부 다 안 누르시면 어떡해요. 너무 차이 나게. 자, 과연 트렌디한 워터파크냐? 액티브한 수상 레저냐? 과연 최종 결과는? 자, 깔깔 파크 투어냐? 크크냐? 아니요. 수상이냐?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뭐 끝자리 떠납니까? 은광이 안 돼, 자리. 은광이 안 돼! 가장구나! 은광이 안 돼! 가장구나! 은광이 2연속 안 돼! 2연속!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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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크크야! 크크! 크크야! 아! 크크야! 아! 크크야! 아! 개인적으로 2승이면 네. 이제 저희를 꺾을 상대를 한번 수소문 해서 찾아봐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은광아, 고마해라. 아, 마지막으로 이제 네. 사실 오늘이 수상에 대한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물놀이 가셔서 안전하게만 재밌게 놀셨습니다. 아, 성진 씨. 네. 다음 주 또 특집이죠? 다음 저희는 난리 났어. 계속 특집입니다. 네, 난리 났어. 다음 주 특집은요. 네. 배틀트립 여행지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곳들 중에 가장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여행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체코 앙코르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 특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트립! 러블리 헤드 그렇지 사실 이곳에 이마 있지 블라디보스토크에